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어제도 하루 종일 내리더니 오늘도 또 하루 종일 내리네요. 내일도 온다고 하는데 장마가 온 건지 장마가 굉장히 일찍 왔나 봐요. 5월달에 이렇게 장마가 오는 건 처음 봤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날씨도 선선하고 비도 오고 해서 옥상에 아이들이 또 많이 얼굴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옥상의 아이들 여러분께 또 하나하나 예뻐진 모습 보여드리고 옥상에 또 제가 이렇게 상추 같은 거 블루베리 심은 거 몸이 좀 아파서 올해는 좀 많이 못 심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몸이 아파도 요 아이들은 이렇게 물만 잘 주고 그러면 또 엄마가 몸 아프다고 잘 자라주네요. 별로 병도 없이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제가 블루베리. 이거는 옥상 한켠에 있는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도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저 안에, 예, 안에 저희 집 안에 계단 안에다가 이렇게 놓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죽지는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봄에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이렇게 열매들이, 블루베리 열매들이 아주 촘촘하게 열렸답니다. 이렇게. 아, 블루베리 따먹을 생각하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열린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아주, 여기 옥상 위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주 더 달고 맛있더라고요. 네, 여기도. 여기는 좀 나뭇가지가 많은 대신에 블루베리는 좀 덜 열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가지치기를 미리미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좀 지난번에 블루베리 요거 삽목하면서 삽목 요거 3개 큰 거 해줬고요. 삽목을 작년에 했던 거는 거의 실패를 했는데 이제 저렇게 조그만 가지들 있잖아요. 저런 거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큰 가지 요거 큰 가지 요거 성공했거든요. 작년에 요거 이제 데려오다가 똑 떨어져서 여기다 그냥 심어놨는데 이렇게 블루베리까지 열리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큰 가지는 이렇게 작년 한 5월달쯤에 이것도 심어준 건데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것도 큰 가지를 지금 3개를 심어봤어요. 셋 중에 어떤 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가장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큰 가지. 네. 블루베리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제가 그 양파 심었던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상추 이번에는 많이 안 심었어요. 조금 심었고요. 요거랑 여기랑 저기 딸 때가 됐는데 따서 한번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야 되겠네요. 파 심은 거. 파도 이게 다 성공하진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성공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고요. 파 양파는 아주 진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분지 해가지고 하나에서 막 두 개, 세 개 막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네 개가 나오네.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6개월 후에 밑에 양파가 주렁주렁 달리면 따먹으면 된다 그러고요. 여기 위에 요거는 좀 파처럼 국에 넣어먹어도 되고 양념할 때 넣어먹어도 될 것 같아요. 가끔 따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제 막 추렁추렁 늘어진 거는 따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육이 보러 갈까요? 고고싱. 다육이들 여기 탁자 위에 다육이들 나놨고요. 제가 이제 파라솔 조만간에 파라솔 고 이렇게 받침대가 좀 망가져가지고 파라솔로 요거를 그늘막을 해줄 거고요. 여기는 제가 그 거실에서 키우던 꽃들 있잖아요. 장미, 예, 데모로 포시카. 네, 요거는 버베나. 집에서 거실에서 잘 안 피더라고요 꽃이. 그래서 위에서 좀 잘 자라나라고 좀 데려왔습니다. 햇볕 보고 바람 쐬고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상태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요것도 이제 장미도 좀 있으면 또 꽃이 꽃봉오리가 열릴 것입니다. 네, 요거는 네, 아이비. 네. 이거는 은간초. 은간초는 4개를 심었었는데 뿌리 활짝이 3개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죽었고 이거
하나 제가 사온 것 중에 한 포트만 이렇게 살아났어요. 인간초 애목대로 해줬던 유름마. 요거는 홍매야 제가 꼬집게 해준 건데 요거 나중에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꼬집게 해줬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홍매야. 여기 밑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색 마삭줄, 애니시다, 네, 장미 허브, 그리고 바이솔, 네, 여러 가지 밑에 있고요. 위에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하, 이거 단인 진짜 끝내주죠? 색감이 끝내줍니다. 네, 이거는 염자 금. 금도 슬슬 이제 이 햇빛 보면서 슬슬 금이 예쁘게 나오네요. 퍼렁이만 있더니. 예, 요거는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라울. 좀 이제 달달달 예쁘게 달궈보려고 밑에 있다 올라왔습니다. 요것도 당인도 호빗 당인하고 당인 있잖아요. 요거하고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여기는, 옥상에서 오랫동안 있었었고, 이거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색감이 밑에 그, 거리대 밑에서 있어가지고 많이 예쁘진 않네요. 예, 요거는 지금 비 보약을 아주 총총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사막의 별. 예, 요거는 파랑색. 좀 화상을 좀 입었네요. 예, 이거는 레이디스 핑거. 예, 이거 원종 에보니. 누다. 예, 예쁘죠? 이거는 치설송. 이것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야곱세미 금. 요거는 올라온 지 오래됐네요. 루비 앤 넥크리스. 이거 꽃이 한창 피고 있네요. 예, 이거는 판타지아. 예, 이거는 뭘까요? 예쁘죠? 베셔. 이거는 햇빛 있을 때 보면 더욱 예쁜데, 예, 이거 완전 콜로라타. 네, 이거 크림티도 아주 많이 예뻐졌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네, 작년에 조금 아파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잎을 모아가면서 얼굴도 조그매져가면서 아주 단단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크림티. 이거는 못임식게 해줬던 거. 이거는 해리 왓슨. 이거는 하제. 네, 치아와 엔시스. 여러 가지가 못음식게 돼 있네요. 이거는 희성금, 인디안 곰봉, 그거죠. 로즈, 더스티 로즈, 예쁘네요. 이것도 지금 다글다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라울. 이것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퍼랭이네요. 저 밑에서 거리대 밑에서 있었어가지고. 네, 골드라벨 쳐라. 네, 이거는. 우주목이고요. 우주목. 이거는 동미인. 네,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 백설공주네요. 네, 이거는, 네, 예쁘죠. 네, 이거는 로즈 밥사입니다. 네, 이거는 예쁘죠. 못음심케 한 거 예쁘죠. 네, 이거는 샹그릴라 못음심케 했고. 요거, 네, 러블리 로즈. 요게 다글다글 해서 있고요. 청금장. 요거는 치아와 인시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아, 요거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네, 시집가는 처녀. 예쁘죠? 네, 이거는 아무로파티하고, 네, 그거죠. 화이트 그리니. 화이트 그리니가 또, 요거는 이제, 분갈이 해준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몇 년을 키운 거죠. 한 3, 4년 키운, 네, 화이트 그리니입니다. 아주, 목대도 잘 생성되고, 아주 위에 올라와갖고, 여름, 겨울에 굉장히 비실비실했거든요, 옥탑방에서. 근데 막,
햇빛 보고 여기서 탁자에서 아주 다글다글 예쁘게 자구도 많이 내주고 이제 완전히 풍성한 그런 화이트 그린이가 됐네요. 이거는 리틀 장미금, 이거는 베라 하겐스 금, 예쁩니다. 세그리드 비치, 이거는 캐럴, 이건 아이시 그린, 예뻐요. 큐빅 크로스트 아주 짱짱하게 아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이 옥상 햇빛에서 햇빛 보약, 이렇게 비 보약, 오늘 같은 날 비보약 먹고 예뻐지는 모습. 법인의 꽃 너무, 너무 예쁘죠? 봄 연못으로 예뻐요. 계속 계속 피어오르고 있어요.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법인아. 이렇게 잘 키우면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또한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꽃이더라고요. 대물을 포식카도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도 대물을 포식카. 오늘도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 힐링 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